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애초기 사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저는 애초기를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잡아 나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되도록 애초기 작업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 애초기 작업 비법을 내가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서 설명을 좀해 볼게요. 하나서부터 무조건 다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주를 한한발반 정도 자릅니다. 요주를 한발반 정도, 이런 식으로 한발반 정도 이렇게 자릅니다. 잘라가지고 한쪽 편에는 조금 길게 잡고 한쪽 편은 좀 자르고 잡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바닥에 이렇게 돌려서 요 구멍이 나옵니다. 요 구멍 사이로 요 이어줍니다. 이어주고 똑같이 빼냅니다. 이럴 때 이게 조심히 써야 됩니다. 여기 꼬이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딱 당겼잖아요. 그러면은 요 안에서 돌려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겹으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안 흔들리도록 이렇게 두 겹으로 이렇게 딱 잡습니다. 당겨주죠. 이거를 당길 때 요령이 있습니다. 당길 때 요령이 있는데, 여기서 너무 쉽게 당기지 말고, 당겼다 그러 하더라도 이거 살금 놔주고 또 다음 칸에서 또 이렇게 당겨주고 살금 놔주면서 당겨주면은 참 좋습니다. 이렇게 두껍 이렇게 흔들려서는 나중에 흔들려 가지고 잘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빼먹고 할때 줄이 잘라져서 할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짧은 줄을 다시 요 짧은 줄을 요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잖아요. 그러면은 요 다시 짧은 줄을 이쪽 칸으로 뺍니다. 빼고 나면은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한 뼘하고 조금 더 나옵니다. 한 뼘하고 한요 정도 더 나옵니다. 남자들 뺨이 보통 보면은 한번 재보면은 22에서 내 같은 경우에는 한22 나옵니다. 그리고 저는 오래 서 나왔기 때문에 앞에 요거를 원래 이렇게 이어줘야 됩니다. 이거 앞에를 이어주고 쪼아줘야 되는데, 여기 요 밑에까지 내려와야 됩니다. 여기 요 밑에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돼야 되는데, 저는 이거를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나는 불편을 하더라고요. 초보자들 단계에서나 예술기를 많이 안 해본 사람들로 이거를 꼭필히 사용을 하십시오. 이걸 꼭필히 사용하면 굉장히 도움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줄 내었으면은 요 앞에를 요 옆에 거를 돌리쭉 하면서 하면 여기서 따그닥 손 나가요. 따그닥 손 났으면은 요게 지금 따그닥 손 났을 때가 이 잠기는 겁니다. 잠기고 그러고, 이거는, 이 날은, 될수 있는 대로 앉은 날인데, 이것이 돌에 받치게 되면은, 이것이 안으로 들어갔다 다시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돌에 이렇게 딱 당기게 되면은, 이게,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게 됩니다. 불과 몇십 초 상가에, 이게 자체가 돌로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첫째, 풀 맞는 데서 사용하지 마시고, 잔디밭에서, 잔지를 몇 센치 한요 정도만 이렇게 나누면은 그 잔지밭은 굉장히 깨끗하게 비고요. 뭐긴거 자르기 이런 게 없습니다. 전부 이런 톱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깨끗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치고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요거는 내가 저 앞에 있는 거고요. 요거는 전지가입니다. 요거는 전지가인데 이것도 가격이 꽤 비쌉니다. 돌려주면은, 돌려주고 옆에 보단을 눌러 올려주시면은 이렇게 잠기겠죠. 그리고 풀어주실 때는 다시 요 옆에 이거를 풀어주시고, 이렇게 하면은 전지가위가 됩니다. 이렇게. 이런 거는, 이 전지가위는
이제 불을 빚을 때한 사람이 따라다니면서 저거 옆에 택이라든지 예초기가 갈 수 없는 자리, 예초기가 갈 수 없는 자리 용이하에 숨을 수가 있습니다. 이 자체는요. 그리고 저 오일이 지금 이 기계 자체는 불탄가스가 됩니다. 이 불탄가스가 들어가고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 불탄가스가 열에 들어갑니다. 불탄가스가 들어가고 환경 오염을 안 시키겠죠. 냄새가 나요. 기름 냄새가 나는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돌면은 이렇게 돌리면은 여기서 이렇게 돌려주면은 따그닥 소리는 안 나는데 딱 걸리는 게 간격이 느껴져요. 그럴 때 이걸 다시 눌려주시고요. 눌려주고 약간은 이렇게 돌려주면 됩니다. 돌려주고 그 다음 저 옆에 보면은 엔진 오일 2사이클 엔진 오일을 요게 보충을 취해서 보충을 해서 해주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시동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시동 거는 것도 간단합니다. 시동이 좀 걸렸습니다. 끌 때는 저 옆에 보면 빨간 볼트가 있습니다. 빨간 볼트 또 딱 눌리고 있으면 옆에 빨간 볼트 눌리고 있으면 자동으로 다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보자 내에서는 이 끌빵을 처리 좀 해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위에 끌빵을 안 하고 하는데 오늘은 요 옆에 보면은 끌빵이 있습니다. 요 끌빵 그런 데가 있습니다. 열어 하면은 요 어깨에다가 매시면 되고요. 이렇게 어깨에다가 매시고 이쪽으로 어깨에다가 이렇게 매시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참 이잡이 있는데 이거를 모자를 하나 쓰시고 이거 쓰는 게 좋아요. 그리고 눈에는 작업 안경 근데 좀 파랗게 보이죠. 파랗게 보이는 게 이게 용접할 때 쓰는 겁니다. 이거 작업화가 너무 좋아요. 이거 햇빛도 반사도 안 될 뿐더러 자체가 일하기에도 엄청나게 밝고 진짜 너무 주변에가 깨끗하게 빕니다. 너무 좋아요. 요거 이렇게 쓰시고 그럼 저 이거 모자 쓰시고 그럼 저 요거를 이렇게 딱 써주시고 내려뿜으면 됩니다. 이렇게 내리면은 끝나는 겁니다. 저희 설명은 다 해드린 것 같습니다. 촬영은 이만쯤 접도록 하겠습니다.